윈드서핑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윈드서핑의 명칭과 기능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윈드서핑이 하나로 봤을 때 윈드서핑이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아.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리그부, 하나는 보드부로 나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장비 명칭과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드부와 리그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윈드서핑. 바람을 받는 세일을 중심으로 한 리그부를 먼저 알아봅니다. 이제 지금 진주 씨가 잡고 있는 지금 노란색 약간 곡선으로 이어져 있죠? 이 부분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붐이라고 해요. 붐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방향 조절.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절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속도 제어. 내가 조금 더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 그리고 조금 더 내 몸 쪽으로 잡고 당기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밀어주느냐. 그 차이에서 이제 속도가 제어가 되느냐,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되느냐. 그 차이에요. 아, 그럼 이 붐 한 가지로 속도도 전환할 수 있고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하늘로 솟구쳐져 있는데 그 명칭을 이제 마스트라고 해요. 기둥같이? 네, 기둥처럼. 부분이요. 네, 그렇죠. 마스트인데 마스트 역할은 이제 세일이 밑에 있을 때 위로 지지대 세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플라인이란 용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역할은 이제 조금 더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함을 각인시켜 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이에요. 세일이 지금 아까 물에 빠졌을 때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때 세일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주 씨가 처음 타는데 세일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플라인이 네. 없다고 하면 조금 더 당황스럽고 세일에 드는 그거에 불편함을 느끼겠죠. 딩기요트가 캡사이즈 됐을 때 복원시키는 것처럼 이 윈드서핑도 세일이 물에 빠졌을 때 이 어플라인으로 들어서 올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보드를 중심으로 스턴, 백어보드 등을 아우르는 보드부 설명 이어집니다. 이제 처음에 보드부 쪽에 처음에 설명해 드릴 거는 여기 앞에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여기를 바우라고 해요. 앞쪽이 바우. 네, 앞쪽이 바우. 그러면 뒤쪽은 정반대, 저쪽 뒤쪽이 되겠죠. 네. 뒤쪽을 이제 스턴이라고 해요. 이 명칭도 딩기요트랑 네, 딩기요트랑 마찬가지로 바우와 스턴 똑같이 명칭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여기 노란색 뭔가 보드에 위로 하나 올라와 있죠. 네. 이거를 조인트라고 해요. 조인트요? 네. 조인트는 이제 보드랑 리그부랑 연결시켜주는 역할인데. 아, 저 아까 그 세일 같이 큰 네. 리그부를 연결을 이 조인트로 시켜주는 네. 거군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을 조인트라고 하는 것처럼 보드랑 리그부랑 연결시켜주는 거를 조인트라고. 대가보드는 이제 딩기요트와 마찬가지로 역할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하나는 이제 바람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주는 거슬러 올라갈 네. 수 있고 옆으로 밀리는 걸 조금 방지를 시켜주고 아, 좀 안정성 네. 있게 도와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위에는 안 보이는데 보드 아랫면에 위치해 보시면 아랫면이요? 네, 아랫면에 보면 스턴 쪽에 보면 뭔가 하나 보이시죠? 네, 대거보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지느러미 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약간 보시면 대거보드랑 마찬가지로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조금 더 다른 역할과 명칭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대거보드고 이 명칭은 네, 이 명칭은 스케그라고 스턴 쪽에 스턴 밑바닥 발에 보드 아랫면 쪽에 붙어있는데 스케그 역할은 이제 내 배가 직진성으로 내 보드나 윈드서핑을 탈 때 직진성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직진으로 갈 수 있게 네. 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면 네, 그 말은 좀 쉽게 더 풀어보자면 스케그가 없이 진주 씨가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타게 되면 내 보드는 앞으로 나가지가 않고 그 자리에서 네. 계속 맴돌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스케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확실히 더 큰 차이가 나고 스케그가 없으면 윈드서핑을 탈 수가 없어요. 아, 스케그로 직진을 하고 이 대거보드로 네. 안정성을 네, 그렇죠. 줄 수 있죠. 네. 이 두 가지도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역할을 네.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그리고, 거죠. 네, 스케그는 고정식이고 네. 대거보드는 일종의 조절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네. 내가 육상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보드 아랫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해상에 네. 나갔을 때는 보드가 밀리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좀 밀리는 걸 방지시켜주세요. 아, 그러면은 이 대거보드도 해상에 나갔을 때 네.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 네. 내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